작년에 10년 대한문이 열려 있었어요. 7, 8년에 새로게 운기가 가득해요. 이분도 사주에 보면 역말살도 있고 신기도 있는 사주예요. 아우라가 늦춰져 있는 그런 운기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 나중에 노년을 보면 갑부처럼 마마님들처럼 그렇게 살 거고 탑에 오르기까지 그래도 많이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 평생 신을 섬기며 신을 모시며 빌며 살아가는 사주 중에 하나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한 분에 한번 연예인을 준비해봤습니다. 박나래 씨. 이분의 지금 성향과 좀 느껴지는 기운이 지금 어떤지. 이 박나래 씨는 일단 85년 10월 25일 생. 85년생이면 소띠예요. 작년에 그 10년 대한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7, 8년에 새로게. 그때부터 10년 세록을 볼 수 있고 운기가 가득해요. 이분도 사주에 보면 아마 그 역말살도 있고 또 신기도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어느 분의 어느 이 보호 아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우라가 쳐져 있는 그런 운기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 그래서 나름 이분이 제일 잘해야 될 건 인맥 관리. 연예인들 뭐 말 잘하는 건 뭐 특히나 뭐 큐만 들어가면 본인도 모르게 이 제스처가 나오고 끼가 발동이 되니까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직장 좋은 직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분은 무언가 모르게 나중에 노년을 보면 갑부처럼 마마님들처럼 그렇게 살 거고 항상 평생 신을 섬기며 신을 모시며 아니면 어느 어디에다가 빌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주 중에 하나지. 이분도 약간 빌고 살면은 더 덕을 많이 볼 수 있다. 덕을 빨리 보는 사주. 아마 진심으로 눈물 어리게 정말 그 신 앞에 간곡히 많이 울었을 것 같아. 단 한 번이라도 하소연을 하듯 푸념을 하듯 많이 울었을 거야. 그래서 왜 우리 그랬잖아.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은 하늘도 감감동을 한다고 그러거든. 그 눈물이 신을 하늘을 조상님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싶어. 열성이어야 돼. 열성이어야지만 하나가 되고 욕심이 많잖아. 일의 욕심이. 그래서 무언가를 모르게 막 치고 들어가려고 누가 밀어도 개의치 않고 부끄럽지 않게 박나래라는 사람 이게 사주를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주는. 그런데 그거를 틀을 깨버리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가라고 무언가가 일러주셨을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나름 탑이잖아. 탑에 오르기까지 그래도 무언의 그 어떠신 많이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 그렇다면 사실 이 박나래 씨가 전에 한번 구설이 한번 휩싸인 적 있었거든요. 이 앞으로는 좀 구설이 또 발생할 구설은 또 한번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나도 알아요. 그때 그 뭐 이런 어린이 적에서 이제 조금 그 논란이 됐었는데 잠깐 오르더니 다른 걸로 묻혀버렸어. 다른 게 더 큰 게 터지면서 그걸 싹 묻혀버렸거든. 그래서 아마 그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묻혀서 넘어갈 것 같아요. 보호 아래, 누군가 보호 아래. 내 엄마가 지켜주고 내 아버지가 지켜주고 딱 보호 아래 있으면 왜 내 집은 편안하잖아 항상. 그랬듯이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보호 막 뭔가 아우라가 이렇게 받쳐서 넘어가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난 그렇게 느껴져. 열심히 빌어야겠지. 이분은 앞으로 더 잘 될 날만 더 있겠네요.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거기 맹신을 해서 빌고 있을 때는 종교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빌고 있으면 거기서 좀 안 된 게 있어도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10개 중에 8개는 되고 2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안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9개, 2개는 더 채워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10개를 빌었어. 8개가 됐어. 근데 나중에는 18개를 빌었다라고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거든. 그렇게 늘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꾸준히 막 몇 년 다녀서 안 되면 안 다녀야 되는 거고, 꾸준히 그곳을 뭔가 조금의 거기에 희망을 줬어. 거기서 조금 웃음을 줬어. 그러면 그것을 놓지 말고 꾸준함, 그곳에서 열심히 빌어주고 그곳에서 뭔가를 내가 빛을 보고 성공을 했더라면 꼭 같이 그 길을 같이 가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더 진기한, 명기한 일들이 기다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